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우리 사이에 낭만은 사라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룰루소란 엔제 트위터입니다. 오늘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 전하려고 짧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 2020년 6월에 싸이월드가 폐쇄된다고 해서 미니홈피 싸이월드에 있는 사진들을 급하게 모두 다운로드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싸이월드는 이제 영영 기억 속으로 사라지나 했는데 그 싸이월드가 다음 달 3월에 다시 부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모든 게 다 그대로 작년 6월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진을 모두 다운로드를 받았고 당연히 그 사진의 크기는 원본 크기가 아니었고요. 또한 이제 오늘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기존의 싸이월드 백업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한 번 더 그 백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보려고 했는데 다운은 돼요. 되는데 이미지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미 파일을 제가 작년에 모두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싸이월드의 파일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다음 달에 싸이월드가 부활한다면 이미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파일이 아직도 싸이월드에 남아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싸이월드가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튼 다음 달 3월 중순에 싸이월드가 어떻게 부활해서 돌아올지 완전 기대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기존의 싸이월드 이용자는 3200만 명에 싸이월드가 가지고 있던 사진은 100억 장 그리고 동영상은 1억 개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우리 젊은 날 향수가 그대로 담겨있는 토종 SNS가 우리의 기억과 함께 이번에는 그때 그 명성을 되찾아 우뚝 서기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싸이월드.